와, 축축한다. 오늘은 기압의 크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압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한 사람은 토리첼리라는 과학자입니다. 토리첼리는 수은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수소에 수은을 담고 1m 정도의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뒤집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수은이 밑으로 빠져나와서 수조 안에 들어있는 수은과 수면을 똑같이 맞추는 게 정상이겠죠. 지금 물의 높이 보이죠? 물병 한번 들어볼게요.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왜 여기서 물의 높이가 내려가지 않을까요? 직기병 속에 든 물은 이렇게 중력에 이끌려서 직기병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나오지 못하게 막죠? 사방에서 존재하는 대기압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기병 속에 들은 물은 수면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직기병 내부에서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리관에 들어있는 수은이 밑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76cm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토리첼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수은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쪽의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 됩니다. 그런데 이 수은이 내려오지 못하는 까닭은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기압입니다. 이 유리관 안에 수은이 24cm만큼 비어있죠. 그 안에는 진공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실험을 한 과학자 토리첼리의 이름을 따서 토리첼리의 진공이라고 부릅니다. 토리첼리는 유리관이 두꺼워서 76cm밖에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가는 유리관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가는 유리관 조금 옆으로 뉘어볼까 하고 이렇게 뉘어봤더니 그래도 76cm를 유지하는 것을 토리첼리가 발견했습니다. 1m짜리 유리관이 아니고 이렇게 100m짜리 관을 넣어도 수은 주기동의 높이가 76cm를 유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압의 단위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기압은 1기압이죠. 1기압은 수은 주기동 76cm이죠. 그래서 76cm Hg인데 여기서 Hg는 수은의 원소 기호를 우리가 Hg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수은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3.6배나 됩니다. 수은 기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물 기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은의 밀도가 물의 밀도의 13.6배이기 때문에 수은주 기둥이 76cm 올라갔다면 물 기둥은 몇 cm 올라갈까요? 76cm 곱하기 13.6배를 하면은 1033.6cm. 뒤에는 뭘까요? H2O는 물이 되겠죠. 수은주 기둥을 사용했을 때 1기압에서는 76cm의 높이를 갖지만 물 기둥을 사용했을 때는 1기압에 10m의 높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1기압은 보통 1013헥토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헥토파스칼이란 무엇이냐면 1제곱미터의 넓이에 100N의 힘이 작용할 때의 압력인데 여기서 또 100N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질량 100kg의 물체에 작용해서 초속 1m의 가속도를 발생시키는 힘을 100N이라고 하고 반대로 질량 1kg의 물체에 작용해서 초속 100m의 가속도를 발생시키는 힘을 우리가 100N이라고 합니다. 기압이 얼마나 큰지 한번 느껴볼까요? 아, 선수 입장했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어디? 1층 밑으로 다시 내려가! 2층? 아니, 1층. 됐어! 오, 축축한다. 와, 축축한다. 오, 2층 올라왔어. 오, 2층 절반. 오, 아니, 만약 내가 못 먹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 손으로 딱 막아버리면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내려와. 오, 2층 끝까지 왔어, 끝까지. 오! 야, 어장이 있어. 아!
그래서 일기압이란 기체가 누르는 압력인데 우리는 지표면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기압이란 우리 위에 있는 대기 전체가 누른 압력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기의 범위를 몇 킬로미터까지 뒀었죠? 1000km까지의 범위를 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일기압이란 공기 기둥 1000km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이 누르는 압력을 일기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기 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했었죠. 중력은 밑으로 갈수록 세지기 때문에 대기에 존재하는 공기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대기 밀도가 밀집되어 있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 밀도가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지표면에 가까이 갈수록 대기 밀도가 높고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대기 밀도가 낮은데 이것을 기압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그리게요. 가로축은 헥토파스칼, 기압에 대한 축이고 세로축은 높이에 대한 축입니다. 기압은 기체의 압력인데 지표면에 가까우면은 기체가 많기 때문에 압력이 세겠죠.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압력이 작아지겠습니다. 이렇게요. 아래쪽은 그 위에 있는 기체의 압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겠죠.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 밀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기압은 높이 5.5km 지점에서 지표 기압의 약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의 기압이 없어지겠죠. 사이판의 원리를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끝을 색소가 된 수조에 담가두고 그 다음에 한쪽 끝을 제가 한번 쓱 빨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호스 안에 들어있던 기체들이 제가 빨아들이면서 그쪽이 압력이 약해지겠죠? 그러면은 대기압이 누르면 호스 안에는 기체가 없기 때문에 이 초록색 물이 빠르게 이동해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빨아들여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기체가 이렇게 빠르게 벌써 다 왔죠? 이렇게? 수업 끝!